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모터사이클을 취미로 하는데 나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준 소중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업체가 무엇이냐? 여기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마윈 회장으로 유명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옥션 G마켓 이런 업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서방 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국 판매자로부터 우리가 다이렉트로 전 세계에 있는 어디에서든 주문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도 안 되는 택배비를 어떻게 국제배송이 이렇게 저렴하느냐, 여담입니다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만국 우편인가 국제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도상국 지위를 이용을 해서 중국에서 발송하는 해당 우편이 도착해서 받는 국가에서 일부분의 우편 우송 배송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중국에서 싸게 보내죠. 우리는 택배비 드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이제 물건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라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더라라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배송을 받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뭐 꼴랑이 이거 몇백 원 안 하는 가격의 물건인데 무료 배송으로 날라오는 기염을 토해내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구매를 주로 하나요? 산 생각하면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게 짝퉁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국산의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물씬 들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대신에 그만큼 저렴한 퀄리티로 실망감을 크게 안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중국산이다 라고. 중국산도 비싼 거 쓰면은 꽤 괜찮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싼 거 쓰면은 돈 더 보태서 정품 정식 메이커의 정품을 사지 중국산을 그 돈 주고 안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중국산도 괜찮은 물건을 사용을 하지만 그 돈 줄 바에는 정품을 사겠다라는 게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 대비해서 가격이 다소 상승했는 만큼 퀄리티도 어느 정도 올라는 갔어요. 근데 이것도 전체가 다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말 눈탱이 방탱이 잘 맞을 수도 있는 곳이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짝퉁, 글러브, 뭐 헬멧, 안전장비류들, 뭐 짝퉁 댐퍼, 쇼바, 뭐 엔진 부속들, 뭐 프로텍터류들,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4년 전 기억으로는 중국산 핸들 댐퍼나 스티어링 댐퍼, 쇼바, 뭐 이런 유압계통의 마스터 실린더 이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오래 못 버티고 바로 터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압 관련 제품들은 중국산을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짝퉁 브렘보, 짝퉁 브렘보 마스터 실린더 19RCS, 그 다음에 짝퉁 브렘보 캘리퍼들, 마크 올린즈 핸들 댐퍼류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봉제. 근데 제가 4년 전에 봤을 때 나야 이거 꼽다가는 뒤지겠구나 싶었어요. 지인이 짝퉁 브렘보를 마스터를 사서 꼽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에어 압력을 에어를 다 잡아놔도 압력을 다 잡아놓더라도 계속 에어가 차는 현상이 생겼어요. 계속 마스터가 쑥쑥쑥 들어가는 게 이거 타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내버렸습니다. 핸들 댐퍼 꼽은 지 3일도 안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안에 오일 다 튀어나오고 허당되고 예, 뭐 일단은 그랬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압 관련 제품들은 알리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알리익스프레스에 보면은 핸들 댐퍼류들이 굉장히 예, 저렴한 가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죠, 그죠?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최근에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알리익스프레스도 구매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크고 눈탱이 망탱이가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구매 후기랑 그리고 구매 수량이 많고 많은 사용자가 구매를 했고 후기도 많고 평점도 괜찮은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제품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실제로 물건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중국산은 짝퉁인데 짝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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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예, 그러다 보면은 품질이 진짜 개판으로 갑니다. 똑같은 짝퉁인 줄 알았는데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똑같은 짝퉁이 아니에요, 중국산은.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있는 게 화면을 보시면은
힐텍 퀵시프트 카피한 거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안 나오나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찾아봤는데 힐텍, 제가 구매한 힐텍 제품이 한 36만원, 이베이에서 직구로 구매했을 때 36만원 정도를 지불을 했었었는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은 모듈 포함해서 26만원 정도, 대략 한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살짝이 들긴 합니다. 이거 26만원 주고 살 바에 36만원 주고 정품 힐텍 킥시프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놀랍긴 놀랍습니다. 이 카피 제품이 나왔다는 게. 물론 지금 요거는 2기통 제품들, 제품군에 대응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죠? MT-09, 뭐, 아트방. 그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깜짝 놀랬고, 보통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할 때, 핸들 댐퍼류들. 요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요 부분에서, 누유가 정말 많이 심해. 핸들을 좌우로 꺾었을 때 찍 소리 나면서, 오일 뱉어내고 있습니다. 예. 절삭 파츠류들 보면은 이제 요런 것들 저렴하게 뭐 물론 커스텀 하거나 이런데 정말 좋기는 해요. 국내에서 이거를 일일이 깎아가지고 만들면 비용이 비싼데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렴한 대신에 디테일하게 마무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 절삭 품질이 떨어진다. 요런 걸 감안하고 사셔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해지고 좋아요. 근데 보통 유저분들이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면 이런 레버류들, 핸들 레버류들, 넘어지니까 쉽게 기스 나니까 레버류들은 쉽게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산 싸구려 아노다이징은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아노다이징 표면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절삭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버가 뭐냐면 금속을 가공했을 때 끝에 이제 끝에 이제 뭐 좀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 표면이 거친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 보실 겁니다. 날카로운 거. 그런 부분이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은 핸들 레버류들은 순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삭 파츠류들은 솔직히, 중국산보다는 정품 비싼 게 차라리 낫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레버류들은 순정으로도 충분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핸들 배틀가드하고 이런 것들 뭐 주렁주렁 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취향을 존중해 드리긴 하지만 요런 류들의 저렴한 파츠들이 고가의 나의 바이크의 그런 질을 더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한번 혹할 수는 있는데 특히나 요런 마스터 실린더 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브렘보 짝퉁 류들 이런 거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델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카피 제품보다는 중국산에 괜찮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런 리저브 탱크 류들은 요런 것들은 제가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꽤 괜찮아요. 근데 마스터 실린더 쪽은 브레이크 마스터는 잘 달리고 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산 마스터 실린더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요런 클러치 레버들, 와이어 방식의 클러치 레버류들은 요런 거 카피 써도 괜찮은데 조절식 레버류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정품과 순정과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절삭 품질도 차이가 나지만 요 레버류들의 그런 관절 움직이는 부분에 베어링이나 부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헐거워진다. 빨리 덜렁덜렁거리고 유격이 생겨서 조작감, 클러치나 브레이크의 조작감이 굉장히 유격이 크다 보니까 이게 클러치를 내가 잡았는지 잡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유격이 있어가지고 조작감의 정밀성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기,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굳이 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비싼 S1000 RR, R1000, R1 이런 것들을 출고하셔가지고 야마하 R1에다가 하야부사 스티커 붙이고 스즈키 스티커 붙이고 혼다 스티커 붙이는 분 없잖아요. 싸구려 스티커 붙여서 오토바이를 걸레 쪽 만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파츠류들도. 기능적인 부분, 보통은 오토바이 튜닝을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미적인 부분 때문에 절삭 파츠류들을 많이 장착들 하세요. 근데 그것도 뭐 개인 만족도의 차이인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하나, 블루투스 헤드셋 많이들 구매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여기 비모토 요런 류들이 제가 4년 전에 구매해서 써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랬습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는 괜찮았지만
딱 그 정도 선이다. 가격만큼만 한다. 가격 이상 하는 느낌은 못 들었어요. 캠류, 캠류는 뭐 가성비 글쎄요, 제가 찾아본 적은 없는데 이런 액션 캠류들도 많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거 이거 보시면 혹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클러치 디스크 보면은 보통 순정품 클러치 디스크 두 장 정도 가격에 클러치 풀세트, 디스크 풀세트를 판매를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자가 정비를 해서 자주 뜯었다 열었다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클러치 뭐 혹시나 요 클러치 디스크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 조각들이 엔진 안을 헤집고 다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엔진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속들을 중국산 부속으로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보면 혹하지만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부속들은 저는 절대로 중국산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 커스텀을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가 다양한 뭐 피스톤들, 실린더들 이런 것들 있죠. 커스텀을 위한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만큼 오토바이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정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거 말고 요거 시트류들 커스텀하기에 딱 좋죠. 아주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커스텀 시트류들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라이트 놀랍습니다. 자빠졌을 때 라이트 잘 부서집니다. 라이트 통 그죠? 이렇게 보면은 AHH는 첨부는 업체인데 중국의 뭐 재생 아이가 뭐 카피 부속들 만드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속들 순정과는 확실하게 사출이라든가 마감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렴하게 수리하기에 좋죠. 그래서 뭐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품질 딱 가격만큼의 품질이다. 반사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구구를 그걸 감안하고 산다면 괜찮죠. 그리고 계기판 S1000 부속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계기판 커버류들 바이크 넘어졌을 때 특히 네이키드 바이크들이 제일 심합니다만 넘어졌을 때 계기판 커버가 가장 많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런 커버류들 키 오토바이 키 열쇠 고리에다가 다른 열쇠들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분들 탑브릿지도 기스가 나지만 이런 계기판 주행 중에 계기판 요 유리 때려가지고 유리 계기판 요 클리어 커버 부분에 이런 상처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케이스 관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사출 품질이 순정 대비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순정 부속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 순정 이 플라스틱 커버가 한 30-40만 원 하더라고요. 부속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쇼바류들 이런 것들 사용은 안 해봤어요 아직 저는. 근데 예전에 핸들 댐퍼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들 댐퍼 마스터 실린더 이런 것들 경험해 보니까 유압 관련된 제품들은 조금 쉽게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확 쇼바 아우터도 지금 중국산이 나오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퀄리티 떨어지게 수리를 한다고 치면은 중국산 아우터 부속들 중국산 이런 부속들 사용해도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딱 그 가격만큼이에요. 예. 괜히 순정품들이 비싼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푸페그 발판류들 이런 것들은 중국산 써도 괜찮아요. 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제일 많이 갈리고 그죠? 망가지는 부분입니다. 핸들 댐퍼 이런 것보다는 중국산 뭐 우리 머플러도 많이 보죠. 그 짭시무라 그리고 짭 SC 프로젝트 이런 머플러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진 카본 커버류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GB 레이싱에 GB 레이싱 이전에 이런 류들 개인적으로는 요 스테이터 커버 요거는 넘어졌을 때 제일 많이 갈려서 오히려 누유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곤 용접으로 떼어도 되는데 이게 커버류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알곤 용접으로 떼우는 비용 대비 저렴하다. 근데 물론 세지는 않는데 사출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세지는 않습니다. 조립은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순정품 근데 이거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자가 수리했을 때는 요거를 사용해서 수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순정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해야 되지만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조립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큰 혜택을 보는 게 GB 레이싱 요 커버입니다. 이거 때문에 GB 레이싱이 쫄딱 망했지 않았나. 물론 망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큰 매출에 큰 타격 악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름 커버류들은 솔직히 뭐 한번 갈리면 끝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런 슬라이더류들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어차피 일회용으로 쓰는 거라서 중국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헬멧, 안전과 관련된 헬멧, 요런 것들은 중국산은 좀 자제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싶습니다. 와, 헬멧 진짜 정품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1176원짜리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이제 한 너다섯 개 구매를 해서 빨아가지고 쓰면은 괜찮습니다. 예. 바라클라바, 헬멧 쓰기 전에 바라클라바 쓰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요런 제품군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성비 있는 제품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요런 절삭 파츠류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다양하거든요. 사이즈별로. 저렴하고,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근데 단점이,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걸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예. 어차피, 요런 바라클라바 같은 것들은 어차피, 보따리 상인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떼와서 국내에 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여기서 바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는 아니에요. 예. 알리익스프레스보다는 타오바오라는 업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이죠. 알리익스프레스는 외국인 대상인 거고, 그렇습니다. 타오바오를 배대지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고 어떻게 한다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루트들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고 이런 거 귀찮으시는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산으로 넘어갔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사면은 내 바이크 라이프에 굉장히 보탬,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소품들이나 장비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잘못 보면은 이게 낚이는 게 굉장히 많은 게 판매자의 디스크립션, 설명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 제품이 말도 안 되는데 미쳤는데 했는데 받아보면은 미니어처, 사이즈가 정말 조만한 것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받아는 물건과 보통 사이즈죠. 사이즈인데 받아는 물건과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립션으로 사이즈, 눈대중 사이즈를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수가 많은 판매자, 별점이 많은 판매자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잘 많이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에서는 짝퉁 구매하실 때 기계적으로 복잡한 제품들은 짝퉁 구매하신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류들은 아직 저는 검증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4년 전 기억으로는, 저의 4년 전 기억으로는 이런 것들은 꼽다가 죽겠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여전히 박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떻게 보면은 두서없이 막 주절주절거리긴 했는데 요런 류들 함께 한번 알아봤다는 생각으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또 뭔가 번뜩이는 뭔가가 있어야지 영상을 찍지. 없이는 지금 뭔가 영상을 소재가 바닥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빠바!